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의 정책이 의장마저 신도시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에 위기를 느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뢰를 흔든 것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25번째 공공주도 정책이 LH 배불리기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뢰를 흔든 것은 다름이 아닌 문재인 정권입니다 25번째 공공주도정책이 LH 배불리기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LH 사장 출신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자마자 내놓은 2사 공공공급대책의 실체가 제 식구들의 이익실현처럼 보입니다 lh 기획 부동산 lh 투기사관학교 lh 꼼수 모델 하우스를 본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태로 인한 미친 집값으로 3040세대들의 내집 장만의 꿈이 점점 아득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명분으로 정부는 lh를 구원투수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lh는 정말 큽니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약 1억 1888만 평 땅에서 공공주택, 신도시 택지, 도시재생 등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가 300조 규모입니다. 이중 신도시 택지 사업 면적은 약 2743만 평, 사업비는 약 78조에 이릅니다. 83만호 주택 부지를 공급한다는 이사 부동산 대책에 따라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는 더큰 것입니다. 만일 이번 사태와 같은 실상을 모르고 국민들이 정부의 LH 정책에 동조했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의 LH 직원들과 관련된 친인척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배불리며 환호작약하게 했을 것입니까? 더큰 혼란 전에 이사 부동산 정책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부패한 비린내가 진동하는 LH에 땅문서, 집문서, 그것을 맡길 수 있는 무모한 개인과 조합이 과연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와대는 대통령 보좌를 진심으로 잘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사저부지로 농지를 매입하게 하면 안될 일이었습니다. 11년 영농 경력은 또 뭡니까? 이러니 LH 직원들이 법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